네, 층씨의 감초, 그리고 마케돈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순서죠. 이양영의 딱 이겁니다. 이 코너의 감초인 저와 함께 MTN 이양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에 좀 어울릴 만한 주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네, 어제 워낙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이 반도체 얘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까지 손을 뻗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그 얘기 좀 후속 얘기 좀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칭화그룹 측에서 미국 마이크론에게 인수를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네.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네, 어저께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보도 때문에 이 모든 난리가 났는데요. 230억 달러가 되겠고요. 주당 한 21달러, 뭐 22달러 얘기하니까요. 지금 가격보다도 한 20%에서 30% 정도 프리미엄을 제시한 건데요. 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요. 좀 상황을 좀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칭화그룹 자체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유명한 건지, 뭐 삼성처럼 돈이 많은 건지, 인수할 돈이 있는 건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중국이 돈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이제 칭화 유니그룹인데요. 칭화대학 들어보셨죠? 아, 맞아요. 네, 칭화대학 하면 얼마 전인가요? KBS인가 뭐 세계인가 이런 데서는 나왔었는데요. 칭화대학과 칭화대학은 이제 시진핑이 나온 대학이 되고 또 하나가 북경대학이 있는데요. 네. 양대 명문 그러면서 완전히 뭐 치열하죠. 치열하면서 신입생 똑똑한 예학생 뽑기 위해서 차도 리무진도 제공하고 자금 제공한 거 그런 거 어저께 네. 뉴스가 엊그저께 한번 지난 주말에 봤는데요. 바로 그 칭화 대학이 맞는 기업이 칭화 유니그룹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나눴던 건 1988년입니다. 반도체 설계와 판매 주력하고 있고요. 네. 생산 아웃소싱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론을 만약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요. 생산 판매에서 제조까지 일관 체제를 갖고 하는 상당히 무서운 거인이 또 하나 탄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가 궁금해요. 실제로 이게 좀 협상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측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칭화 그룹 측에서는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과 협력하는데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완전히 가능성은 없었다. 이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물밑에 뭔가는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냐면 올 봄에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칭화가 뭐 제안한 모양이에요. 기술 제휴나 기술 협력하자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용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딱 거절한 모양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1위 업체와 2위 업체가 우리의 손길을 거절하니 할 수 없다. 우리가 3위 업체를 사버리자. 네. 그러면서 뭔가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은 추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반도체 쪽 종목하면 사실 이 마이크론 외에는 잘 안 떠올라요. 네네. 그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걸 네. 미국 측에서 쉽게 내줄지도 궁금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도요, 불과 뭐 20, 30% 정도 프리미엄? 아, 이거 쉽겠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일단은 네.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더 많이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 완전히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언론은 상당히 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이게 함부로 이제 개인 조그만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하 유니그룹이 일단은 저 회사가 민간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이거 무슨 나라에서 하는 국영기업이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재무성에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갑자기 재무성이냐고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권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하. 즉 우리가 얘기한 CFIUS라고 그러거든요. 네.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런 얘기인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자기네 혼자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첨단 기술이 알게 모르게 중국으로 흘러나와서 국가 안보에 위협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네. 있고요. 또 국가 안전에 전체적인 이슈가 된다면 항상 미국에 나오는 것이 국토와 뭐 안보부 이러면서 법무부가 나서거든요. 그쵸. 법무부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딜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단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의사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은 어때요?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지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에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브렐리 자산운용에서는 인수 성사 가능성이 아예 거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고요. 네. 갬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과연 누가 인수하겠느냐. 물론 중국 측에서 워낙 돈의 힘으로 할 수는 좀 모르겠지만은
잠재적인 투자가 자체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에는 세계 1위, 2위라는 확고한 경쟁자가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물리치고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데이비드 아이언이라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행동하는 투자가인데요. 이분은 지금 이 회사는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이번 거랑 상관없이 그 바로 직전에 레포트나 노트를 하나 썼는데 주가 두 배 이상 올랄 것이다 수년 내에. 아하. 그래서 넷플릭스랑 비교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가치의 좀 절반이거든요. 1, 2년 안에 넷플릭스만큼 즉 주가 두 배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뚜껑은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미국 전략가나 또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인수 성사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무게는 더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에서 살짝 한번 벗어나 보면요.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중국의 욕심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 수입량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반도체를 이렇게 인수하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연간 2,300억 달러를 수입합니다. 한국 돈은 270조 원이거든요. 네. 반도체 수입 단일 품목으로요. 물론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지만은요. 2013년에 원유를 제치고 중국이 1위 수입 품목이 됐어요. 그만큼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빠져나가는 돈의 가장 1위가 반도체였는데 그 네.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도체 강국인 저희로 오겠네요. 네,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해서 반도체 독립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것이 바로 지난해에 나왔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육성어제를 확고히 밝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건 약간 언론에서 별로 안 나온 얘기인데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번 딜이 네.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칭화그룹 뒤에 누군가 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 누구요? 뒤에, 쉽게 얘기해서 백을 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후원자가 네. 있다는 것인데 뭐냐면 마이크론이라든가요. 특히 여기 같은 청하 유니콘이 두 군데 모두 인텔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청하 유니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각종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네. 작년에 말이죠. 인텔이 그 지주회사의 지분을 20%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론과의 딜에도 뒤에는 뒷배는 인텔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네, 이것저것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파악해볼게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미끄러졌었는데 네. 오늘은 또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SK하이닉스 여러분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죠. 낙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커져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사가 된다면 이거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뒤에 업었고요. 중국이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하면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5년이고 10년 안에 삼성전자, SK에서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주식의 어떤 변동성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중요한 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동차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중국에서 SUV의 반값 SUV를 막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볼보 브랜드를 탄 중국산 볼보가 지금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중국산 승용차도 미국에 간다는 얘기가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자동차와 IT, 뭐 스마트폰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중국 한국만 봐서는 주식 투자하기 정말 해서 돈 벌기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을 가고 있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나만 간략히 점검하고 갈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 177개 중에 7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올랐었어요. 근데 네. 아쉽게도 이 SK하이닉스가 이 오르지 못한 7종목에 들어갔었잖아요. 이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속상하죠. 네. 완전히 저희 얘기한 건 제일 많이 안 좋았던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무섭고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고 나서 재매수 하더라도 재매수 하셔야겠다. 지금 섣불리 뭐 기술적 대응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네, 한 달 전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항영 위원님입니다. 당분간은 이슈가 지나가고 안정된 후에 관심을 갖자라고 다시 한번 AS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